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름 아닌 다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이번에 리뉴얼된 릴리프 앰플이에요. 이게 제품이 이번에 리뉴얼돼가지고 훨씬 사용하기도 간편해졌고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제품이었거든요. 이 제품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이게 앰플임에도 불구하고 딱 바르고 났었을 때 끈적임이 없고 딱 촉촉하고 보습이 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고 딱 발랐을 때 즉각적으로 약간 보습이랑 빠른 흡수로 자극이 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데 제일 효과적인 앰플이라고 해요. 저도 요즘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풀렸다 보니까 이 밑에 마스크 때문에 좀 울긋불긋해졌던 것들 그리고 좀 피곤했었을 때 나오는 자국들 이런 것 때문에 진정 앰플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이요황하고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보습이랑 같이 이렇게 진정까지 효과가 준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제품들하고 다르게 이 제품을 굳이 써봐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약간 평소에 피부가 좀잘 뒤집힌다든지 나는 예민성이라서 진정 앰플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든지 앰플 특유의 약간 무겁고 끈적끈적거리는 그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용기하고 다르게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서 이렇게 앰플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스포이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제품 자체가 민감성에 가장 적합한 pH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진짜 저도 요즘에 예민해져서 엄청 사용을 했었을 때 예민해질까봐 좀 걱정하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딱 진정이 되는 게 느껴지고 진짜 딱 산뜻한 느낌이 나서 너무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거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한번 발라보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민감성 피부에 맞는 만큼 청남동 0.1%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면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형이 막 이렇게 흐르거나 하지도 않고 발랐을 때 진짜 끈적임이 없긴 해요. 뭔가 되게 가벼운 크림 바른 듯한 느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앰플보다는 좀 토너 좀 무거운 느낌이나 크림 가벼운 느낌? 그런 쪽에 강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 앰플 같은 경우에는 진정 앰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스킨 바르고 그다음 앰플 단계 그때 발라주시면 되고 이 진정 앰플하고 같이 진정 크림까지 발라주면 이 앰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다 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